샤론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저희 집 앞에 골목에 한적한 한쪽 구퉁이에 세워져 있는 차를 이렇게 잠깐 스케치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차이니까 차를 먼저 그리고 뒤에 풍경은 배경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저는 가끔 이렇게 그리는 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주제를 먼저 그려놓고 뒤쪽에다가 배경을 채워 넣는 거죠. 네. 그리고 차 그릴 때 중요한 거는 난 뭘 복잡한 거 싫어. 그러면 그냥 보이시는 대로 부담 없이 그려보시고요. 아까 같이 약간 투시를 넣어서 앞면은 좀 크게 그리고 뒷면을 조금 얄쌍하게 그려주면 거리감도 좀 어느 정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렇게 박스를 그려놓고 활용을 해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지금 목소리가 목이 아픈 건지 감기기가 있는 건지 주말에 아이들하고 야구장에 갔다 왔거든요. 와, 막 음악 소리 쿵쾅거리는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서 막 맴돌아요. 그래서 그 얼마 만에 쳐본 박수인지 박수를 너무 많이 치고 응원을 해가지고 지금 박수 쳤다고 몸이 이렇게 아플까요? 네. 몸이 너무 부실한가 봐요. 박수 쳤는데 몸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쌍화탕? 네, 쌍화탕도 먹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자, 집 앞에 나가면 흔히 차 한 대쯤은 세워져 있잖아요. 멀찌간이서 이렇게 배경도 좀 나오게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려보시면 나름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이는 풍경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리기 싫어 이런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거를 차를 먼저 저같이 이렇게 그려놓고요. 배경은 저 뒤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만 딸랑 한두 개 그려 넣어도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를 딱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길에 담벼락이나 보도블럭 이런 거를 조금 넣는다든지 전보산대 하나를 딱 넣고 길 모양으로 선을 쫙 그어 놓는다든지 네, 이렇게도 그림이 되니까 그냥 서스름 없이 한번 그려보시길 바래요. 네, 그 사람이 가끔은 그냥 어떤 그 이론적인 거나 방법 이런 거 잊어버린 채 막 생각 없이 붓 가는 대로 펜 가는 대로 그려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스케치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내가 금손 아닌 그냥 조금 나은 곰손이 되고 싶을 때 그러면 어때? 이런 생각 하시면서 그려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금으로 네, 자동차 유리의 명암도 그냥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네, 나는 옆모습 측면에 차는 자신이 없어 그러실 때는 아예 옆모습을 찍으셔서 옆모습만 그리셔도 괜찮아요. 원근 없이.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완성이 되면 뒤쪽에 보이는 배경을 또 천천히 한번 그려 넣어 볼게요. 네, 자 제가 또 오늘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그 늘상 하던 거 있잖아요. 썰렁 퀴즈. 아유 이게 또 시간만 되면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오늘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제가 우선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그 제가 수업 중에 가끔 질문 퀴즈를 내기도 하는데 개미가 몇 차원일까요? 개미가 볼 수 있는 차원은 몇 차원일까요? 맞춰보세요. 네. 네? 4차원이요? 아유, 4차원은 그 우주 외계인들이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못 보는 걸 개미가 본다고요? 네. 자, 말씀드려 볼게요. 개미는 2차원이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개미가 너무 불쌍해요. 자, 우리는 3차원까지 볼 수 있어요. 한 건물이나 물건을 속 안에까지 투시해서 본다면 4차원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보여지는 외곽에 3차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개미는
위를 못 본다고 알고 있어요. 앞과 양쪽 옆을 볼 수 있으니 2차원이겠죠? 네. 아래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래. 양 옆에 앞에. 네. 근데 개미는 하늘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앞에 보이는 세상이 모두 다일 거 아니에요. 아, 참. 개미한테 갑자기 미안해지네요. 네. 그러면 넌센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개미네 집 주소는 넌센스로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까지 맞추시면 됩니다. 땡땡도, 땡땡면, 땡땡군, 땡땡면, 땡땡땡리. 네. 넌센스. 에이, 너무 어렵죠? 한 글자, 두 글자 단어도 잘 대답 안 하시는데, 이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개미네 집은 허리도 가늘군, 만지면 부서지리 입니다. 허리도 가늘군, 만지면 부서지리. 개미. 네. 자, 그림에 잠깐 돌아와서요. 자, 이런 그 명암을 넣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 담벼락에 있는 벽돌을 모두 그려야 될까요? 네, 드로잉의 좋은 점은 내가 그리고 싶은 거 위주로 이렇게 간략하게 스케치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담벼락의 벽돌을 이 정도만 그려서 담의 느낌이다. 그 정도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전봇대인데요. 전봇대는 똑바로 서야 될까요? 저는 약간 투시를 넣었기 때문에 뒤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불량하게 서 있는 전봇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선의 강약을 조금 표현하면서 전기줄을 몇 개 그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또 나가요. 네. 서울 시민이 모두가, 우리 서울 시민 모두가 동시에 막 소리 지르고 외치면 무슨 말이 될까요? 다섯 글자. 무무무무의 소리. 다섯 글자입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동시에 외치면 무슨 말이 될까요? 땡땡땡 소리. 이렇게 되는데. 서울 시민 인구가 몇 명이죠? 네. 이러면 좀 맞히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요? 아우, 그냥 서울 시민 인구로만 몇만이냐고요. 자, 제가 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동시에 외치면 천만의 소리입니다. 네, 왜냐면 서울 시민은 천만 명이니까 대략 천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천만의 소리. 네. 자, 나무 그림 잠깐 보시고요. 나무를 표현할 때는 뒤에 저렇게 드로잉 선으로 대략 외곽선만 표현을 해도 좋고요. 그 중에 하나 정도를 이렇게 잎사귀를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저처럼 저렇게 동글동글 동그라미로 잎사귀를 풍성하게 많이 그려서 음영을 어두운 곳에 조금 잎을 더 그리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나무의 분위기를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방법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두운 쪽으로 동그라미를 더 많이 그리는 거예요. 동그라미라고 드리니까 아주 동그랗게 정직하게 그리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네, 그냥 둥글둥글둥글 굴려주면 됩니다. 그 대신 외곽선이 너무 정형화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자연물은 이상하게도 똑같이 생긴 건 정말 신기하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자, 명암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쓱쓱 넣고, 네. 이렇게 해서 완성해봤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자주 만나요. 아, 구독은 공주와